뭐야? 오, 이거 뭐야? 시롱 한번 걸어봐봐. 이거 뭐야? 냄새는? 오! 어우, 10만 좀 넘었다고? 보증기간 3개월 전에. What the fuck? 아이고, 보증기간 끝나면 이러는구나, 인제니엄이. 106,315km. 근데 다시 한 번만 걸어보자. 견인에서 오셨나 보네? 네, 주말에 퍼져서. 피스톤이 깨졌을 가능성. 인젝터가 퍼분 수도 있잖아. 근데 피스톤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따가 좀 한가해지면 좀 점검해 보자고. 어메. 응? 아, 여기서 아, 오일 없네. 아까 딱 있어 보이더라. 없네. 피스톤이 깨졌을 수도 있지. 몇 번이? 그걸 어디 알아? 사장님 좀 보세요. 오, 일로 봐. 양보고 몇 번 이래 봐.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들어와서 오일도 바꾸고 해갖다 전체적 점검이 완료된 상황인데 며칠 안 된 사이에 뭐 급격하게 오일이 먹으면서 그리고 저 밑에 언덕가봐 이렇게 시그널은 뭐 안 보이더라고. 오일 묻은 게 안 보이던데. 아니 뭐 터지거나 한 것 같진 않고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하니까. 근데 뭐 분홍에 손가락 딱 대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 퍽퍽퍽. 어떻게 압력을 측정할까?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긴 좋죠. 물리적으로 봐야지. 내시경. 우리께 내시경 없나? 두꺼운 거 말고는 없잖아. 얇은 게 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아, 씨. 아니, 그러면 뭐 남양주에는 뭐 제대로 사주시는 게 없는데. 이거를 일단 내시경을 가져와서 인젝터를 빼고 피스톤을 보는 게 제일 좋겠네. 녹았는지 뭐 압축압력이고 나발이고 뭐 인젝터 빼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갔다 오십시오. 뭐, 또? 어이, 금방 갔다 온다. 너 씨 지금 막 왔어. 아니면 준혁이를 조기 퇴근 30분 시키고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 그럴까? 그럼 준혁이 딱 뽑으면 준혁이 별로 할 일 없는 거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동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규 XF 차량이에요. 2.0 디젤. 이 차량의 경우는 사실 타이밍 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엔진의 이슈가 많아가지고 말도 굉장히 많았던 엔진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매장에서 엔진오일도 교환하고 차량 점검을 다 마무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수를 너무 많이 채워서 경고등이 들어와서 그거 처리해주고 저희가 출고를 했었던 차량인데 차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견인차로 입고가 되었어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7년식 차량이에요. 17년식이면 지금 이제 5년 되는데 보증이 3개월 전에 끝났어요. 아 진짜 좀 분하다. AS 막 끝나자마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점점 시동이 안 걸리네? 엔진오일이 연소화되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떨어지는 게 엔진오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엔진오일이 전혀 나오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엔진오일이죠. 아, 이 손가락의 모양이 참 그러네. 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엔진이 제 추측으로 피스톤이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피스톤이 깨졌는지는 모르겠고 피스톤이 깨진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압축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근데 이 차는 디젤이라 디젤 전용 압축압력 게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도 인젝터 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압축압력 테스트하기가 좀 불편해요. 지금 생각한 게 인젝터를 빼고 여기다가 내시경을 넣고서 전체 실린더를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소실로 오일이 넘어와야지 저 머플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블루바이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일단 내시경 한번 넣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차를 뒤로 갈까요? 이게 움직일까 혼자서? 아, 이거 당기고 밀면 되잖아요. 오! 이게 있었네? 이거 있어요, 제규. 아, 제규 좋은 차야. 내 차도 있나? 사인 거는 저희 어차피 고칠 거 아니니까. 우중 남은 차 뭐 몰라도 돼요, 차잖아. 그러네. 자, 그러면 밀어서 한번 가보자고.
둘이면 밀잖아. 네, 타. 아니, 타세요. 내가? 네. 운전 못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지발로 가는데? 왜 미는 거야, 쟤네들? 어? 에어 레벨 너무 낮음 떠 있어. 일단 오일을 넣어놔야겠는데. 어찌됐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오일이 없어서 더 커지는 것 같아. 안 찍혀. 그러니까 저 머플러에 묻어있는 오일이 주행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서 오일이 한꺼번에 확 쏟아졌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뒤로 나오는 연기는 아마 이 촉매랑 DPF에 오일이 고여있어서 나오는 연기일 거야. 이제 로우 찍히네. 이제 로우 찍혀. 6리터를 넣었는데 이제 로우 찍혀요.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아. 노상종비. 그러니까 정비는 노상종비지. 준혁이 출발했나 한번. 어, 어디야? 어서 와. 신속해. 빠른 애가 아닌데. 재규어를 좀 전문으로 고칠까? 아, 재규어는 고치면 고치겠는데 부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지. 그래서 안 고치지 남들이. 재규어는 내가 다니는 AS센터가 있거든. 사이가 나쁘지 않아. 난 군소리 없거든. 증상이 똑같아도 아무 말도 안 해.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얘기밖에 안 해. 얘는 저기 없나 봐. 여기 있네. 이거 차 안 쓰나 봐. 이거 아니네. 저기 없네. 닭발. 여기 있네. 잘 쓰는구나. 닭발 잘 안 쓰는 줄 알고. 닭발 없으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너희들의 닭발 맛을 알아? 괜찮아. 그 소리는 풀리는 소리 맞아. 부러질 때 소리는 소리 없이 부러져. 이 BM 거랑 똑같이 생겼어. BM 아니야? 부시 거지? 네. 분사 상태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야, 이제 뭘 해도 이 공간이 이렇게 묘하게 안 나오게 만들었어. 어, 씨, 여기 오일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 블루바이가 워낙 많이 넘어오니까 일로 오일이 넘어온 거야. 결국은 블루바이가 많다는 거는 파손을 의심을 해봐. 그치, 엔진이 파손됐다고 봐야겠지? 어, 요거 크랭크 좀. 아, 이거 얘 사각형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우디 것처럼? 아우디 연장 없나? 아, 이어 연장 없나? 인젠이요? 네. 아, 그거 하남에 있구나. 아, 씨. 여기서 작업하려면 하남에 있고, 하남에서 작업하려면 남양주에 있고. 돌려. 됐어. 준혁이 소리 지르고 있어야 돼. 준혁아, 빨리 와. 여기 노즐 끝이 오일에 오염돼가지고 세척 먼저 할게요. 내 생각에는 차주분께서 이 재규어의 이 마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계기판의 그 위쪽에도 재규어의 그 모양을 딱 달아놓고 기아 레바에도 재규어가 딱 있었거든. 나랑 대화가 좀 통할 것 같아. 난 재규어 여기 마크 달린 거부터 타고 다녔었으니까. 근데 이 엔진은 진짜 하자야. 이거 여기다가 BMW 엔진을 올리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 엔진이 멀쩡하기만 하면 엔진 소리가 되게 조용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온갖 하여튼 이슈란 이슈는 다 있는데, 문제는 BMW처럼 많이 팔려서 뭐 부속값이 낮아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속을 구하기도 힘들어. 거기다 작업도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 작업자들이 선뜻 타기 싫어하고 견적은 올라가고 차값은 떨어져 있고 제 기억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슴이 아파. 사람이 여기만 보여 이거. 무슨 멋있 내가 탈 때 느낌이야. 차 진짜. 준현아 네가 타니까 S클래스 같아. 네? 아 되게 작은 사람의 장점이죠. 이게 밸런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젝터 자체의 문제는 일단은 없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클리닝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퀵 아저씨가 내시경 가져왔으니까. 퀵 아저씨 돈 잘 벌고 오면서 F10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충전까지 해서 왔어요. 찍기 하십시오. 찍기 몇 번부터 나갈까요? 몇 번부터? 몇 번? 2번. 2번 충전자 하면 몇 번? 1번? 너는? 3번 찍을 거야? 네, 저는 일단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 피스톤이 어디가 나갔을까? 4번? 4번. 카메라 테스트. 아니, 지금 얼굴 찍으려고 한 건데.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손이 떨리지? 뭐야? 완전 올 범벅인데? 응. 오, 이거 뭐야? 오. 더 들어가기가 무서운데, 내시경. 오일이 너무 많아서 뭐가 안 보이는데요? 에어를 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누군 것 같아? 녹았네. 아, 이거, 사진, 이거가 그냥 다 깨진 거 아니야? 아, 거긴 연소실이고, 여기 녹은 것 같아, 여기. 다른 데는 깨끗한데, 여기가 지금. 안녕. 작업복 입으면 몰라 봐. 안녕. 참 지금 촬영하고 있다. 와, 너무 많이 떠시는데요. 무서워서 그래. 긴장해서. 야, 불어도 표도 안 나네. 왜 구부려? 깨진 데가 있으면 실린더에 스크래치 난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는데 일단은 야, 이게 빛이 안 들어가. 밸브 쪽 한번 볼까? 이게 뭐야? 오일 위로 다 붙어붙는 거야. 이제. 밸브도 안 보여? 오일이 다 지금 반사하니까. 야, 씨, 이거 뭘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밸브네. 아니, 2번만 보시죠. 4번 봐야지, 이제. 아, 맞네. 응. 깨끗하네, 여긴. 그치? 확실히 다른데. 근데도 연기가 나 있어. 여기 보면 스크래치가 조금은 있는데. 여기 있네, 스크래치. 4번도 좀 있고. 여기, 오우, 씨, 여기 긁었네. 여기에 이게 좀 이상해. 가스켓 요 사이에. 여기 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물 같아. 그치? 오일일 수도 있고, 이게 밸브 사이에서 스며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일이라고 하면 흡기 밸브여야 되는데, 흡기 밸브 맞네, 이게 두 개가. 그치? 큰 밸브니까 작은 놈이 100이고. 아, 일로 오일이 넘어와서 묻었을 수도 있겠네. 헤드 가스켓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크랭크 또 돌리고. 됐어. 이제 2번. 4번이랑 비슷한 다르게 생긴 거 같고. 여기는 좀 라운드 진 게 보이는 거. 여기 오일이 올라왔네. 올라왔어. 이게 블루바이로 넘어온 거야, 지금. 헤드 가스켓이 아니라. 저는 키가 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려고. 키가 되죠. 오. 뭐야, 3번 눌렸네요? 3번도 약간 젖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위에서 흘러내렸단 말이지. 더 내려봐, 더 내려야 뒤집어. 여기 보면 밸브에서 흘러내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블루바이가 늘어나서 이 밸브를 타고 내려가서 먹는 거고. 자, 이제 올려줘. 그러면 1번이 피스톤이 깨진 거야. 메탈도 손상을 입어야지 봐야 돼. 현재 상태에서는 메탈 손상도 생각해야 되고, 일단 피스톤은 내가 봤을 땐 녹은 것 같아. 이거 빼봐야 되는데, 녹은 것 같거든? 확인해 봐야지. 아니, 예전에 뭐야, 블로그인가? 보니까, 여기에 저걸 꽂고 찍은 사진이 있구만. 그걸 아까 찍었지. 아, 그게 작년이었나? 아니, 내 본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꼭꼭꼭 사진 찍은 거 있었는데, 저 페이스북에. 여기서 한번 하하하하 뛰어가면서 한번. 오,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도 핸들을 잡는 거 일자로 돌려서 나요? 이거 그냥 좀 아 여기는 편하네. 이거 파킹이 왜 안 풀려? 자 출발. 파킹이 안 풀린대. 게임을 끊은 것 같은데. 에씨 인젝터 괜히 뺐네. 그러면 민준이가 뒤를 들어. 이거 뒷바퀴 사료는 아니잖아. 아? 응. 민준이가 들고 우리 밀고. 아. 문 잠갔어? 그냥 리모컨을 눌러. 얘는 와우. 오. 오. 얘는 와이 고급차의 상징 소프트 클로징. 10% 내 차 안 되는데. 저 고쳐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완전 내려앉았네. 야호.